점심시간을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한 시간밖에 마치지 않았는데 벌써 점심이 궁금해요. 보통은 정신 멀쩡할 오전에, 멀쩡한 오전에 많이 하는 게 좋죠. 근데 글쎄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이쁘면 1시 반에 점심 먹고요. 1시 반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안 먹어도 돼요? 한 개리만 먹지 말고. 자, 16분부터 보겠습니다. 주거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더 탄력적이다. 맞죠? 이거는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 대체제가 많을수록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시장을 세분할수록 그리고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은 점점 커지죠. 요거는 이제 수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라고 한다면 공급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마찬가지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또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다 탄력성이 커지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죠. 소요되는 기간. 풀었으면 이렇고요. 그냥 줄이면은 생산기간이 길수록. 생산기간이 길수록은 비탄력적이죠. 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이게 상승할수록 비탄력적입니다. 이럴 때는 비탄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공급에서. 요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바로 그 내용이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다. 이거는 이제 가격 상승할수록 요거죠. 두 번째 거.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상품의 대체 가능성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게 대체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체 가능성이 높으면은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대체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하잖아요. 시장을 세분하면은 예를 들어 주거용 부동산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굉장히 다양하죠. 또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선택의 폭이 크죠.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시장하고요. 상공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따지고 보면은 얘가 훨씬 탄력성이 높다는 거죠. 주거용 부동산의 탄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상공업용 부동산의 탄력성보다. 선택의 폭이 많기 때문이죠. 또 이거 말고도 제가 말씀을 드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은 이 동네에 살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감으로써 이 동네에 빈집들이 늘어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격이 안 되는 사적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선택의 폭이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사적시장의 임차인들의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임차인들한테 전가가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선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은 공급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작아지잖아요. 좁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조세를 부과해 버리면 임대료를 규제하면서 조세를 부과해 버리면 그 조세가 임차인한테 증가될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선택의 복과 가능성이 있어요. 대체 가능성. 이거와 관련되는 거죠. 대체 가능성이 커질수록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다음에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다. 단기는 더 수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17번은 계산 문제인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4이고 자 요거는 같은 재화 가격 변화에 대한 같은 재화 수량 변화죠. 그러니까
예, 첫 번째 나온 거는 이게 그냥 가격 탄력성이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이게 0.4, 요 소리는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죠. 예, 변한다는 게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한다는 얘기예요. 예,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에 대한 빌라 수요량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빌라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요 탄력성이죠. 이게 0.8이라는 얘기는 0.8배만큼 변한다는 얘기죠. 얘가 빌라 수요량이 0.8배만큼 변한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변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5% 변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은 이쪽에 곱하고 한 번은 이쪽에 곱하면 되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은 당연히 아파트 수요도 영향을 받는데 그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 수요도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곱하기. 곱하기 몇 배니까. 그럼 곱하기만 하면 여기는 그냥 2% 나오죠. 여기는 4%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방향이죠. 아파트 가격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 떨어질 것이고 빌라 수요량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예.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해 이제 감이 잡혀? 원래 감이 잡혔어. 이제 감이 잡혀. 다행이네 그래도. 그래서 일부러 이런 문제를 만든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화 수요량도 변한다는 거야. 영향을 받아서 대체관계 있기 때문에.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요거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관련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하면은 과장국수 비비자 했죠. 예, 과장국수 비비자. 비비비자죠.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요거보다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다 그랬고요. 지난번에 밴드에 오른 거 말씀드렸다 그랬나요? 말씀드렸나요? 자고가 정량. 정량 자고가가 아니고 자고가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렇게 자고가가 더 중요해요. 예, 이게 자원 배분 기능과 요게 가격 창조 기능입니다. 이 교환 기능이죠. 이거는 교환 기능. 자, 이렇게 요거 위주로 이제 좀 봐주시고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 중에서도 국수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국지성과 수급조절 곤란상.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은 뭐 불완전 시장이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은 그 완전 경쟁 시장. 예, 이거는 이제 현실의 시장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 현실은 모두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지역 시장성, 부동성 운운에서 이게 국지적 시장 이런 거죠. 예, 맞고요. 수급 조절 곤란 맞죠. 그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 맞고요. 거래 정보 비공개성. 그래서 네 가지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다음에 19번을 보시면은 주택 시장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의 물리적 주택 시장을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용이하게 분석하기에는 어렵다. 좀 어려운 지문이죠. 이거는 이제 현실에 우리 물리적 시장이 있잖아요. 물리적 주택시장. 뭐 10평짜리도 있고 15평짜리, 20평, 30평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지은 지 뭐 5년, 10년, 뭐 20년 여러 다양한 형태의 주택시장들이 있죠. 주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다 똑같지가 않은데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을 전제로 할 때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데는 어떤 시장이에요? 모든 상품이 똑같아야 돼요. 다 정동진해서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정보의 완전 정보가 완전해야 돼요.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고 모든 참여자들이 그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게 완전 정보예요. 이거 엄청난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상품의 동질적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몇 번 문제였죠.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다 그랬죠. 그러려면은 A라는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이 수요하고자 하는 게 질적으로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만 이 수평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린다고 할 때는 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 주택 시장을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할 수는 있어요. 분석할 수 있으나 용이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더라도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해요? 하락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하잖아요.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자,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바로 공급 증가할 수 있나요? 바로 공급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 증가하겠지 뭐 이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 있으나 이 현실의 경제 현상을 바로 이렇게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아 그렇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하면은 우리는 어려워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런 예, 복잡한 거를 질문할 수가 없어.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예, 간단하게 그 그래프로 할 수 있는 정도만 질문을 하지 더 복잡한 거는 절대로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그게 이제 1번은 어려운 질문이지만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주택시장의 단기 공급 곡선은 유량 개념을, 장기 공급 곡선은 절량 개념을 의미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자, 이게 단기적으로는 수량 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현재 주택이 1400만 채 정도 돼요. 1400만 채 현재. 이게 뭐예요? 무슨 개념이요? 절량 개념이요. 근데 이게 그 뭐 전세가 부족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전세가 부족하다 해서 그걸 단기간 내에는 얼마나 증가시키겠어요? 예, 전국적으로는 이렇게 많지만 각 지역별로는 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차 있잖아요. 예, 다 차 있는 상태이고 예, 또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건설업체에서 집을 더 지어 내놓는다 한들 뭐 그렇게 많이 내놓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기라는 게 비록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유량 개념이거든 원래는요. 단기간도 기간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유량 개념이지만 그 단기간 범위 내에서는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지역에 있던 주택으로 그냥 분석하는 거예요. 고정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지역별로 보면은 이 지역에 있는 거는 뭐 한 50만 채 주택이 있다. 그럼 50만 채 해서 그냥 그걸로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단기간은 변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내년, 후년 한 2년 동안 시간을 줘놓고 하라면은 50만 채보다는 더 많이 변화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은 유량이 되는 거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절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옳은 표현이에요. 저 틀린 표현이에요. 이 바뀌어 있어요. 다음에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 도출이 용이하지 않죠. 다음에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나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용도적으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에, 앞에 것이 틀렸으니까 이 말은 맞겠죠. 자, 이게 아까 제가 10평짜리 주택도 있고 20평짜리 주택도 있고 30평짜리 주택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있고요. 낡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좀 낡은 30평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이요. 요거는 금방 지은 거예요. 예, 이거 20평인데 20만 원이에요. 예, 이거는 10평인데 5만 원밖에 안 해요. 예, 작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하고요. 자, 이럴 때 각각 다르잖아요, 이렇게. 근데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달라요. 예, 근데 예, 우리가 한 채 두 채 할 때 이때 1400만 채 할 때는 사실은 이거 다 한 채거든요. 이것도 한 채, 이것도 한 채, 이것도 한 채 사실은. 이렇게 셀 때는. 근데 이거를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다 똑같은 집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는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이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 여기에서의 주택 서비스 수준과 여기에서의 주택 서비스 수준이 같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10만 원을 한 단, 만 원을 한 단위로 본다면 1만 원을 한 단위다 이렇게 본다면 요거는 주택 서비스를 다섯 단위 수요하는 거고요. 얘는 주택 서비스를 20단위 수요하는 거고요. 얘는 20단위 수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수평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수평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채 이렇게 수평합하면은 안 맞고 오히려 이렇게 수평합하는 게 더 맞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것으로 환산을 한 환산을. 그래서 이렇게 수평합을 하면 돼요. 수평합. 감이 오시나요? 안 와도 할 수 없어요. 지나가고요. 그래서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정동진 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에 상품의 동질성이 있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다르잖아요. 근데 주택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면은 동질적인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다음에 5번에 주택 시장 분석에서 유량의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주택 공급이 단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거는 위에 2번 지문과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0번은 시장의 효율성은 요거는 이제 18번이나 19번보다는 중요도가 약간 이제 낮은 그런 주제입니다. 이게 정보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이죠. 1번에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하죠. 그 정보가 반영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나누죠.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약성,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된 건 중강성,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는 게 강성인데 강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의 효율성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까지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죠.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현재 시장 가치가 과거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정도는 약성. 과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어요? 과거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요. 과거. 현재까지는 지금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이러면은 뭐예요? 약성이라고요. 옳은 표현입니다. 옳은 표현이에요. 잘못 읽었습니까? 현재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가격이 말이야. 지금 가격이 뭐를 반영하고 있다? 과거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상태 가격이라고. 지금 가격이. 됐나요? 그래서 틀린 지문, 그래서 옳은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맞죠? 그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느 경우에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뭔 말인가요? 지금까지 정답이 없었으니까 이게 정답이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같이 풀면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정답이 없었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정답이겠지.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것은 초과 이윤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개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과 개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가 시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을 갖지 못하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윤을 가지도록 해야 시장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이윤을 얻게 됐다는 거는 시장이 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거는 시장이 갖고 있지 못한 정보를 그 사람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은 시장이 진 거예요. 패배시킨 거예요. 패배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패배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21번 부동산 정보와 시장과의 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1번에 정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정보 비용. 자, 이거는 우리의 외공불비할 때도 비대칭 정보, 불안전 정보 그런 경우에는 정보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불안전 정보, 정보가 불안전하니까 정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불안전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시장 불안전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투기가 성립하는 것, 투기가 존재한다, 뭐 또는 투기가 성립한다. 이거 투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이건 뭔가 하면은 할당 효율성 개념은 이런 거죠. 설령 초과 이윤을 가질 수 있더라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초과 이윤을 가져요. 한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이 초과 이윤을 가졌어요.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초과 이윤을 얻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든 거예요. 그럼 비용이 그만큼 들었으면 실질적으로는 초과 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경우라면 바로 할당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그로 인해서 얻는 초과 이윤과 같다면, 이러면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투기라는 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어차피 애쓴 만큼의 이윤을 가져간 거거든. 그러면은 투기라는 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옆에 이렇게 기동량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 좀 찔러주고 해서 정보를 캐내서 그거 가지고 가서 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투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할당 효율성이 달성된다면은 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정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현재 시장이 약성 효율적 시장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다 우수한 정보가 뭐예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보다 우수한 정보는 현재 공표 정보이거나 내부 정보가 되겠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것은 내부 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 이윤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불안전 시장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설령 독점이라 할지라도, 5번 지문에 나오죠. 설령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 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면 독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22번과 23번, 24번. 자, 이제 경기 변동에 대한 것인데, 자, 요거는 최근에 24번은 조금 여러 번 나온 편이어서 22번이나 23번이 조금 이런 형태가 더 중요도가 높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면별 그 경기 특징보다는요, 국면별 특징보다는 일반 경기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번을 보시면은 1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죠? 이게 뭐 주거용 부동산이냐 상공업용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또 대형이냐 소형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요즘 들어서는 옛날에 비해서는 대형을 그렇게 많이 찾지 않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그게 뚜렷이 구분이 되죠. 뚜렷이. 그래서 이 경쟁률 같은 것도 보면은요, 25평 형태가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30평 형태도 잘 안 하고요. 그보다 더 높은 거는 더 경쟁률이 낮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예전에는 뭐 40평 형태 막 이런 것도 막 엄청나게 경쟁률이 세고 했었는데, 그런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대체로는 그렇다.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평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큰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이거 진폭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게.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게 그 일반 경기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 순환 국면이 일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의 부동산 경계는 분석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그렇지는 않죠.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5번이 틀렸고요. 자, 이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하고 비교할 때 이제 주기는 더 길게 나타난다 그러고요.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난다 하죠. 근데 그 타성 기간이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을 갖는다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순환 변동 측면에서 따지는 거죠. 장기 변동을 위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환 변동을 위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출발한 그 변동 현상이 주변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것에서 지역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출발한 그 경기 변동이 어떤 시동을 걸은 것들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23번은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는 건축량, 거래량, 부동산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거기에서 건축량은 무슨 지표라고 그래요? 건축량은 무슨 지표? 이거 선행 지표요? 건축하고 있는 거? 동행 지표요? 건축하고 있다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도 동행 지표예요. 다 동행 지표인데 동행 지표 중에서도 얘는 공급 지표라고 하죠. 얘는 수요 지표요. 가격 변동은 보조 지표예요. 얘네들 모두 다 동행 지표예요.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동행 지표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만 놓고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 놓고 경기가 좋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 것만 놓고 좋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건축은 많이 되고 있는데 거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은 뭐요? 2번은 이제 선행지표죠. 건축 허가량이나 택지 분양 실적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경기가 어떠할 것이다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 후 주택 거래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 순환적 변동 요인에 속한다. 맞나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무작위 변동이죠. 정부 정책 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변동을 무작위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계절 변동 요인에 속한다. 이거는 맞죠? 우리가 계절 변동 같은 거는요. 무작위 변동이나 계절 변동 이런 거는 중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통계 지표를 발표를 할 때도요. 계절 변동 요인을 댈 수 있으면은 빼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전년 동기 대비 몇 프로 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름철에 청량 음료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죠. 봄철보다. 그럼 봄철보다 여름철에 더 늘어났다고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원래 계절적으로 여름철에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야 된다고요? 작년 여름에 비해서 올 여름에 얼마나 더 생산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여름보다는 줄어들었을 수 있거든요. 봄보다는 늘었지만 작년 여름보다는 줄어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계절 변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계절 변동으로 늘어난 거 가지고 경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오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환 변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무작위 변동도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무작위 변동이 시동을 걸어서 전체적으로 선순환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순환 변동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정책을 쓰는 이유가 그런 정책을 통해서 우선은 좀
무작위 변동으로 나타났지만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순환 변동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제 침체되어 있던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순환 변동이 이제 되는 거죠.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가 일반 경기 순환 주기보다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이것도 이제 일반 경기하고요. 일반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하고 여기도 순환 변동이 있고요. 여기도 순환 변동이 있어요. 여기도 계절 변동이 있겠죠. 여기도 계절 변동이 있겠죠. 일반 경기에 무작위 변동이 있을 수 있죠. 여기도 무작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기도 장기 변동이 있고요. 여기도 장기 변동이 있어요. 다 있어요. 이렇게 일반 경기 변동 이론에도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에도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주기를 비교할 때는 주로 누구 주기를 비교한다고요? 순환 변동 주기를 얘기한다고요. 순환 변동에 있어서 일반 경기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더 길게 나타나고요. 여기가 더 짧게 나타나죠. 단자 맞죠? 맞죠? 아니라 해도 맞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호간에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단자로 생각하고 저도 단자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에 모두 다 순환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건 얘가 더 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순환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 변동에서는 얘가 더 길거든요. 장기 변동에서는 일반 경기는 막 거의 100년까지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하죠. 이게 거의 100년 만에 온 거예요. 80몇 년 만에 온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게 장기 변동이 길어요. 일반 경기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있죠. 부동산 경기에서의 장기 변동. 이거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와 좀 관련되어 있는 정도로서 한 60년 근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짧아. 얘보다는 짧은데 중요도가 낮아서 별로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얘기하는 거요. 5번 지문이 23번에 5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순환 주기가 일반 경기 순환 주기보다는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다음에 24번은 제 4국면으로 설명하는 거죠. 틀린 것을 찾는 건데 1번에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반해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은 단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이게 이제 현실의 그 경기라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증가하죠. 지금 뭐 침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기간과 이게 기간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좀 길게 나타나고 여기는 좀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퇴 국면이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자 후퇴는 이제 정점을 찍고 꺾여 내려가는 거죠. 일반 경기와 병행하여 장기화되면 점차 공신률은 증가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향으로 이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향 국면에서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미루려고 하고 매수자는 당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파는 사람은 당연히 미루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상향 시장에서 직전 회복 시장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아니고 하한가잖아요. 상향 시장 이제 거의 여기 다다른 거죠. 여기에 다다른 거예요. 거의 꼭대기에 다다른 상황에서 과거는 하한의 의미가 있죠. 대신 요 회복에서는 어떻게 해요? 회복에서는 여기 기준 가격의 의미도 되고 하한의 의미도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회복 국면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점차 증가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론이었죠. 경기 변동론까지고요. 그다음에 25번에 이거는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5번부터 그 29번까지인가요? 29번까지는 이제 정부의 개입 필요성 그리고 정부의 개입 수단 그리고 뭐 지역지구제와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건데 지역지구제와 관련된 내용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28번이나 29번 그 관련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출제가 된 편입니다. 물론 여기 백선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로 그 공법 얘기가 나와요. 사실 우리 부동산 정책론에서 예를 들어 지구단위 계획 있죠. 지구단위 계획을 물은 적도 몇 번 있어요. 세 번 정도 세 번. 그 지구단위 계획의 뜻을.
그리고 무슨 토지적성평가제도라든가 또는 뭐 이런 그 이 토지은행제도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공법에서 공법에서 토지은행제도 다루나요? 공법에서는 안 다루나요? 그 공법에서 다루는 그 몇 가지 것들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 동영모의고사에서는 좀 다루기는 했지만 자 아무튼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가 있죠. 그리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 있죠. 개입 필요성과 개입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 나야 되죠. 이게 필요성 하면은 두 가지. 하나는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그다음에 개입 수단 하면은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토지 이용 규제. 이게요, 이 공부라는 게 이게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이게 계략적인 틀이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주제별로 지금 지난 목요일 날 했죠. 목요일 날 주제별로 30개까지 했잖아요. 30개까지 할 때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25번은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맞죠? 이거는 이제 경제적 기능에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것도 맞죠? 다음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정 정보로 인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전부 다 이게 계속 이 경제적 기능에 대한 내용이죠. 다음에 4번도 정예 외부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 틀렸죠? 정예 외부가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4번까지는 전부 다 경제적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4번은 틀린 질문이고. 근데 5번은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죠. 그 사회적 목표가 주로 뭐라 그랬어요?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 그랬죠. 주로 형평성 측면인데 사회적 목표는 경우에 따라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효율성이나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기능까지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해요? 경제적 기능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는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시장 실패 수정하는 것. 그게 이제 26번이죠. 26번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인근 지역에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면 주변 지역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맞죠? 다음에 코즈 정리에 의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요거 틀렸습니다. 코즈 정리에 의해서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거죠. 이 재산권을 팔지 안 팔지는 그 개인 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주택시장 주변 주택시장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맞죠? 정의 외부가 발생해서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됐고 그 4번도 출제가 됐어요. 4번도 어떻게 출제됐는가 하면은 아마 목재공장으로 출제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목재공장에 대해 규제를 하면은 그 목재공급은 어떻게 돼요? 목재공급 감소죠. 저는 시멘트 공장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시멘트 공장을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 규제되는 시멘트 공급은 어떻게 된다? 시멘트 공급은 줄어든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인근 지역 이게 이 시멘트 시장하고 인근 주택 시장은 상황이 다르죠. 인근 주택 시장은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똑같이 이제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더라도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행위가 정부의 어떤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게 서로 이렇게 달리 나타나죠. 그래서 암기하듯이 공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암기하듯이 공부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상황별로 질문을 해요. 상황별로 질문을 하니까 상황별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번, 4번 같은 질문 옳은 표현이고요.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난 등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정부 실패를 의미하는 거죠. 다음에 27번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직접적 개입 수단이다. 맞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두고서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비축한다 그랬죠. 하나는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수급조절용으로 비축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특징이 얘는 수용이 가능하다 그랬죠. 수용이 가능한데 얘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얘는 수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읽어보시면은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 요거는 수급조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 요거는 이제 공공개발용,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 개입수단 맞죠?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앞에 26번의 5번 지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 한 거예요. 정부 실패를 달리 표현한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개입 시장 개입 수단이냐. 이 틀렸죠? 예, 이 직접 개입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직접 개입에. 지금 방금 토지은행 제도도 들어가고요. 수용 같은 거, 공용 수용. 이게 공용 개발할 때 수용 방식 있죠. 공용 개발할 때 수용, 매수 수용 방식.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있고요. 요거 이제 지금까지 요 쓴 거는 수량 통제, 이런 것들은. 수량으로 조절하는 거죠. 근데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가격을 규제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직접 개입이에요. 이건 다 직접 개입입니다. 근데 여기는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라든가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과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간접적 개입이고 기본적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겁니다. 시장 틀을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을 해도 수요자 공급자가 수요 공급을 안 해버리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는 굉장히 낮습니다. 간접적이니까. 얘가 더 효과가 직접적이고요. 대신 얘는 시장의 자율 조절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칩니다. 이게 정부가 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정부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고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요. 안 돼요. 이게 지난번에 이거 행복주택 말씀드렸죠. 안 드렸나요? 행복주택 신혼부부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접수를 받았잖아요. 신청 받았는데 미달이었어요. 미달. 미달이 미달. 아니 싸게 제공하는데 미달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청 물량만큼 분양이 안 된 이유가 이제 그 다 안 된 이유가 신혼부부들인데 방 한 칸짜리예요. 신혼부부들인데 방 한 칸짜리를 대량으로 이렇게 공급한 거예요. 근데 신혼부부들은 1년만 지나면 이제 식구가 새 식구 될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겠죠. 근데 방 한 칸짜리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냐고요. 아무리 싸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가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정부가 공기업이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 이게 민간기업에서 하면 절대로 그럴 일 없죠.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겠죠. 시장 조사를 얼마나 수요를 할 것인지 다 조사를 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겠구나 돈 좀 벌겠구나 이렇게 할 건데 공기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할 가능성이 많거든. 지네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사장부터가 책임 안 지잖아요. 정권 바뀌면 왔다가
정권 바뀌면은 가는 거니까 아무런 책임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취지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실제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접적 개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이것도 단기적으로만 하라 그랬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단기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빨리 줄여야 돼요.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건 정부의 그 실패 가능성이, 직접적 개입이 정부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무튼 3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가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 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자 이게 직접 개입이죠. 그다음에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 이것도 직접 개입입니다. 직접 통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28번은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값 상승에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맞나요? 이 개발권 양도제가 어디서 나오죠?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질문을 했죠. 지역 지구제에 시행할 때 이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나오죠.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요.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죠.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에요. 아까 부의 외부 효과, 이 시장 실패에서 시멘트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공장들이 매연을 내뿜거나 분진을 날려서 이웃 주민들이 건강을 해칠 때 이웃 주민들한테 재산권을 부여해서 그 재산권이 거래되도록 하는 게 고조정리였죠. 그거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방법인데, 요거는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 그 개발이 제한된 지역 토지 소유자한테 뭐를 줘가지고 개발권을 줘서 그것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팔아서 그 보상을 받는 효과를 얻는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이 아니면 살지 팔지는 얘네들 마음이라고요. 근데 자, 여기 사람들은 더 지으려고 하면은 개발권을 사오든가, 반드시 개발권을 사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옆에 땅을 사서 넓혀도 돼요. 맞잖아요. 반드시 위로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땅을 사서 넓혀도 되지. 근데 땅값이 싸면은 말이에요. 땅값이 싸면은 굳이 개발권을 사올 이유가 없죠. 옆으로 넓혀버리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권 양도제가 시행되려면은 땅값을 일부러 올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 팔 수가 없으니까. 집값 상승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개발 가능 지역에 집값 상승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 가능하도록 하여. 자, 분리가 가능하죠. 이제 소지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개발권만 파는 거죠.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개발권 부여로 보상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공공의 부담 없이 뭐를 통하여, 시장을 통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가능 지역이나 보존 지역에 대해 규제가 약해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규제가 강해야 됩니다. 규제가 강해야 돼요. 어떤 규제가 강해야 돼요? 여기에는 개발권 없이는 위로 올리지 못하도록 단속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권 없이 올려버려서, 개발권 없이 올렸는지 개발권을 사가지고 올렸는지 그런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쪽에 개발권을 팔아서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단속이 느슨하니까 아예 여기다 지어버리면 안 되죠. 여기는 여기대로 규제가 강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규제가 강해야 된다고요.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5번에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도 적용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은 안 하고 있지만 도입한다면 그런 곳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좀 애매한데요. 29번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